안녕하세요. 거수정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받고 복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바로 앞전의 문제죠. 지금 차가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있는 사가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사가 옆으로 빠졌다 이럴 때는요. 차로 장군을 치면 이건 간단하게 이깁니다. 멍군,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요? 이렇게 빠지면서 마장. 멍군, 내려가는 수 없습니다. 내려가면 차장으로 끝나요. 이때 마장 치면은 바로 멍군. 끝납니다.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. 궁이 이거 장군으로 끝나니까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장군 쳐서 사로 막을 때 때려버리면 간단히 끝납니다. 다시요. 사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차장을 치고 마장 친 다음에 올라올 수밖에 없죠. 옆으로 못 가. 멍군, 멍군, 멍군. 이거 잘못했습니다. 이 차장 치는 게 아니고요. 마장을 쳐야죠. 저도 멍군, 정신이 없네요. 자,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장군 치면은. 멍군. 예, 이렇게 때리면 바로 끝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앞전의 문제, 복습 문제,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